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모유 수유를 성공하고 싶다면 출산 직후에 어떻게 모유 수유를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출산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지나왔는데 더큰 관문인 모유 수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엄마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모유 수유 하고 싶으세요? 분유 수유해도 아기는 잘 크는데. 모유 수유가 아기에게 그냥 좋다니까 막 우선 시작해 볼까? 막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시면 모유 수유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엄마들이 출산보다 사실은 모유 수유가 훨씬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학습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모유 수유가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유 수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습이에요. 모유 수유 자세도 학습이고 모유 수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공부해야 내가 그것을 아기에게 적용하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꼭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출산 준비물 중 모유 수유 공부가 제일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모유 수유를 성공하고 싶다면 첫 번째,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산부인과를 선택하세요. 모든 산부인과들이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산부인과의 신생아실과 산모 케어 시스템 자체가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돼요. 엄마들이 산부인과를 잘 관찰해 보시면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산모실이 모자동실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모자동실을 권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그 모유 수유의 골든타임인 출산 후 3일을 놓치게 되거든요.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아기와 친근한 병원은요, 모자동실 병원이에요. 신생아실이 있기는 한데 그 안에 아기를 이렇게 눕혀놓는 배지넷이 없고요, 목욕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어요. 24시간 산모실에서 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실컷 빨수 있도록 해주고, 목욕할 때, 잠깐 아침에 한 2, 30분 정도 목욕할 때만 데려와서 목욕하고 다시 엄마 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엄마 집 근처에 그런 병원이 없다면, 내가 하루에 그래도 몇 시간이라도 모자동실이 가능한지 병원에 한번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전혀 아기를 데리고 올수 없는 시스템의 산부인과라면,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기 위해서 모유 수유실을 좀 자주 방문해 주시고 또 아기를 만날 수 없는 시간에 엄마는 방에서 유축기로 좀 자극을 주세요. 이때 유축하는 것은 모유를 모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배출되는 양을 보지 마세요. 가슴에 꾸준히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꾸준히 자극을 주면 이 뇌에서 아, 아기가 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유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모자동실을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 내가 출산 직후에 몸도 너무 힘든데 아기랑 24시간 있으면 내 몸이 너무 망가지고 힘들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저는 새 아이를 다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아기와 친근한 병원에서 24시간 아기와 모자동실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겪은 것도 그렇고 실제 모자동실 해보신 엄마들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통 중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배출이 되는데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보통 한 2, 3일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출산 직후에 아기가 내 방에 같이 있어도 사실 엄마가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옥시토신 호르몬은 우리의 기분을 좀 좋게 하고 힘이 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모유 수유 중에도 옥시토신 호르몬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훨씬 네,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할때 엄마들이 이제 자유만하신 엄마들이 병원에서 이제 조리원으로 한 3일 차에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때까지는 막 팔팔하세요. 팔팔하신데 하룻밤 자고 출산 4일 차가 됐을 때 갑자기 엄마들이 잘 일어나지를 못하시고 확 몸이 가라앉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알죠. 아, 병원에서 모유 수유를 거의 안 하셨구나. 모유 수유를 하신 엄마들은요. 여전히 팔팔하세요. 왜냐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배출됐으니까. 근데 병원에서 아기는 신생아실에 있고 엄마는 산모실에서 이렇게 분리된 상황에서 엄마가 편히 쉬다가만 오신 분들은요. 오히려 출산 4일 차부터 오히려 몸이 더 가라앉고 힘드세요. 그래서 엄마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좀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유수유 1차 골든타임인 출산 직후 3일간 모유수유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세요. 출산하고 나면은 사실 모유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태반이 빠지고 72시간이 지나야지 모유가 조금씩 생성이 되는데, 이제 모유가 언제부터 나오냐면 출산 4, 5일차, 4, 5일차부터 조금씩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산 직후부터 3일 동안 왜 모유수유를 해야 하는지 아세요? 엄마들은 모유수유를 엄마가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엄마와 아기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입장만 고려할 수가 없고 우리 아기들의 입장도 배려하고 고려해야 됩니다. 엄마들이요, 출산 3일 동안에는 가슴에 큰 변화가 없어요. 뭐 그냥 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말랑하고 부드러우니까 아기는요, 그 아기의 작은 입으로 엄마의 유두를 실컷 잘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산 4일차, 5일차가 되면 이제 가슴에 우열이 시작이 돼요. 딱딱해지면서 이제 가슴 조직들이 막 긴장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가슴이 부풀고 땅땅해져요. 그러면 아기는 출산 3일 동안 젖을 전혀 안 빨던 만약 아기라면은 엄마 그 딱딱해진 가슴을 제대로 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엄마들, 우리 바람 빠진 배구공은요, 엄마 이 작은 우리 여자 손으로 탕 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농구공은요, 농구공은 엄마 이 손으로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어요. 자, 출산하고 3일간은 바람 빠진 배구공이라면 출산 4일차부터는요, 농구공에 가깝게 가슴이 딱딱해지고 땅땅해지고 부풀어 올라요. 그럼 아기들은요, 엄마의 부드러운 젖을 많이 빨아본 아기들은 딱딱해진 가슴도 여전히 빨수 있지만, 부드러운 가슴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아기들은 딱딱한 가슴을요, 빨지 못하고 쭉 빼버리거나, 빨다가 고개를 돌리거나, 젖을 물다가 갑자기 울거나, 이런 네,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가슴이라도 열심히 젖을 물려보는 것이 아기 입장에서는 앞으로 모유수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출산 직후에 아기들은요, 정말 그 빠는 힘이, 그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출산 직후 3일간 아기에게 젖을 이렇게 물려보신 엄마들은 와, 이렇게 세게 빠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기가 정말 이 빠는 능력이 최고치예요. 그래서 이때 엄마가 자주 젖을 빨려주시면 그 능력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자주 빨려주시지 않으면 조금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부드러운 젖을 자주 빨려주세요. 엄마들이 이때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아기가 실제 먹은 게 없잖아요. 아기가 먹은 게 없는데 어떡해요? 뭐라도 먹여야 되잖아요. 분유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신 3개월부터 엄마 가슴에 유즙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기 전에도 그 유즙이 약간씩 배출되는 걸 느낄 거예요. 임신 말기에 갑자기 가슴 앞에 이렇게 어떤 딱지들이 생긴다거나, 네, 이렇게 허물이 벗겨지는 느낌. 이제 유즙이 나와서 이제 굳은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엄마들, 이제 아기가 실제 태어나서 풍족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기 위 크기는요, 유리구슬만하기 때문에 네, 유즙만으로도 충분히 아기는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리구슬만한 네, 위가 언제 커질까요? 네, 생후 4일에서부터 쭉쭉쭉 커져서요. 생후 일주일 차에는 탁구공만해져요. 네, 그래서 엄마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유즙 열심히 물려주세요. 하지만 소화흡수가 너무 빨라서 1시간, 2시간마다 계속 젖을 찾게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때 아기에게 좀 유즙을 많이 빨려주시면 아기가 잘 그것을 빨아먹고요. 소변도 보고 대변도 봅니다. 그래서 이때 엄마들이 그 아기의 소변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하루에 소변이 한 네다섯 번 이상이 되면은 사실 아기는 먹고 있는 거고요. 그 이상 더 많아지면 정말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계속 젖을 빠는 행위로 인해서 향후 계속 더 유즙이 많아지고 모유가 생성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기가 먹지 못할까 봐 그런 걱정들은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기는 이 시기에 체중이 출생 체중에 비해서 한7% 정도 감소해요. 아, 먹은 게 없어서 체중이 감소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양수로 인해서 부풀어 있던 아기의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고요. 태변을 봄으로 인해서 체중이 많게는 7%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만약 10%까지 빠졌다면 분유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7% 정도 빠졌다면 엄마 그냥 모유수유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그 빠진 체중은요, 생후 7일차까지 회복하면 됩니다.